이건 약간 좀 심령 공포 약간 그런 거예요. 미스테리는 아니고. 네, 뭐 그렇게 막 귀신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좀 안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상과 함께 작성이 된 글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난 전주인이 사망한 이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있고 그 제보에 의거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유튜버 야마큐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는 2022년 12월에 영상을 통해 하나 약 46만 2천 원에 저렴한 가격에 집한 채를 빌렸다고 합니다. 월세겠죠? 전 소유자가 병사했다는 집입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역시나 전 주인이 이 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마큐라는 유튜버. 며칠 뒤부터 문이 열리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 사람이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들이 공중에서 날아가고 떨어지고 뭐 그런 현상을 가지고 심령적인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고 지금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촬영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10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마큐라는 유튜버고요. 지금 찍고 있죠? 집안 내부를. 자, 방에서 나갔습니다. 방에서 나가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죠? 소리를 좀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마큐라는 유튜버의 주장에 의한 이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담을 넘어서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그리고 사람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서 자고 일어난 야마큐 다락방 같은 곳에 문을 엽니다. 어제 떨어져 있었던 빛이 보이고요. 여기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렸었죠. 아까 화면에 나오지 않은 벽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벽에는 창문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작을 의심하시는 경우는 이 빛이 떨어질 때이 궤적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던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겠네요.
자, 욕실 같아 보입니다. 자, 목욕탕인데 욕실에 물건이 떨어져 있거나 이동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 조명은 붙어 있었다. 변기가 있는 화장실 내부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야마큐가 땅바닥에서 들었던 이 머리빗. 예. 빗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이렇게 놔두고 촬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신기하게 찍는 사람이 나가면 나가자마자 소리가 딱 사라진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6일 오후 6시경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담 넘어서 지금 이 집에 야마큐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집, 이곳이 담장이고요. 이 담장을 넘어서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약간 어떤 그 노인분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겁도 없네요. 자, 위에는 비행기가 날고 있고 야마큐의 그 걸음이 약간 좀 화가 나 보입니다. 본인도 답답했는지 집 밖으로 나오면 정말 거짓말 같게도 소리는 사라집니다. 다시 담장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데 뭔가 이 멋대로 자라난 수풀들이 좀 을씨년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야마큐는 말합니다. 지금의 목소리는 이쪽의 방향에서 들렸다고 말이죠. 본인의 집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야마큐. 자, 영상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웃이 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웃도 들었다는 것이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찾아도 모르겠다고 이웃 주민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으로는 옛날부터 무언가의 존재가 있었다고 이웃 주민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입니다. 야마큐는 화가 났는지 열화상 카메라로도 찍어보고 뭐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뜨거운 물도 뿌려봤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팔팔 끓었던 뜨거운 물을 가지고 집 밖을 나섭니다. 자, 빠른 발걸음을 하는 야마큐. 자, 열 화상 카메라에는 딱히 찍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소리가 좀 가깝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물을 뿌리고 나서 조용해집니다. 열화상 카메라에도 딱히 찍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유하게 당했어요. 이만 야박했었네. 딱히 어떤 의심이 되는 장면들은 없었고요. 자, 다음 영상입니다. 올해 2022년 2월 15일 점점 더 소름 끼치는 소리로 바뀌어간다고 합니다. 何ですか誰もいないんですよ。ここが落ちてる。なんで消えるんだ。 감정을 넘으면 이 소리는 정말 거짓말 같게도 사라지는데. 道路に出ると消えます。いたずらだとしても向こうから僕のことは見えてるってことなんですよね。この藪の中をいろいろ調べたんですけど、スピーカーらしいものは見つからなかったんですよ。で、これはパイプまた粘土で 塞いでいるんで 音が 出る 것도 배수관 같은 것이 보이는데 무언가로 이 배수관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죠. 하하 목소리를 따라한 어떤 고양이 인형을
何にもいないけど声だけほんと聞こえてるんですよ。止まりました。いや誰もいないんですよ。動物もいないし、何回聞いても気持ち悪いんですよね。배수로 좀 더 살펴보고 여러 방면으로 살펴봤지만 역시나 この 시미와 어떤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너무 행데시다네. 항상 근처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마큐의 마지막 영상을 끝으로 놀랍게도 주변에 놀러 오던 고양이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 고양이를 집으로 거둔 후에 냥집사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의 소리였을까요? 재밌네.